28일 차라 그러셨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한 달 전, 아, 지금 말씀하신 한 달 전에 얘기 드린 거예요? 지금 한 달 얘기. 네. 한 달 정도 됐으면 저는 사실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애기보다는 산모 쪽이 더 이렇게 신경 쓰이고 걱정이 돼요. 그것도 맞아요. 예. 한 달 정도 되면 지금 다니시기에 괜찮아요? 너무 괜찮고 네. 오히려 그 입원실이 좀 힘들지 그치. 아주 너무 지금 생생한 사실... 뛰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, 네, 플리즈. 네. 아니야, 그만해! 아니야, 제가 워낙 이런 걸 좋아. 경희씨가 워낙 튼튼하니까 그렇지 28일 만에 이렇게 막 한다는 거는 복귀 쉽지 정상적이진 않지. 아, 원래는 안 그게 돼요? 그게 저는 7월 달에 7월 말일 날 낳았거든요, 아기를. 네, 네, 네. 그 얼마나 한복더위에 더워요. 7월 31일 날 났어. 땀띠 날 때. 근데다가 감기까지 왔어. 그러니까 수술은 했는데 감기가 와가지고 기침을 못해. 그치, 아파서. 일주일 동안 그 고생을 하고 한 달을 엄마가 저더러 한 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뭐 몸조리해야 된다고 양말도 신켜주고 뭐 미역국도. 너무 더우니까 답답해가지고 더워도 바람 든다고 꼭 다 있어요. 그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좀 막 엄마 안 보면 생략하고 실이다니까. 아 실이에요?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지금은 몰라. 아니 저도 이거 되게 너 조심해야 돼. 제가 아기 낳고 저도 체력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가지고 몰래 엄마 몰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막 얼음물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. 그래서 막 얼음 먹고 했거든요. 저 저번에 사랑니를 뽑았어요. 네. 사랑니가 갑자기 내가 낫나? 나이가 마흔에 사랑니가 낫나 했더니 안에 숨어있던 사랑니가 잇몸이 흔들리면서 올라와가지고 발치를 하게 된 거야. 그러니까 이게 잇몸이 흔들릴 만큼 몸이 겁주지 마요. 나 일단 나왔잖아. 회복을 좀 해야 돼.